혹시라도 그쪽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모르는 척 하세요. 건강하세요. 잠깐만.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? 네? 건강하라니. 너 어디 가? 아니요. 제가 가긴 어딜 가요. 이상해. 아휴, 건강하란 말이 뭐 어때서요?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어? 네. 근데 왜 그런 인사를 해? 아우 참, 새해잖아요. 새해니까 새롭게 인사해본 거예요. 건강하세요. 그리고 잘 사세요. 왜 그래요? 의외로 꽤 소심하시네. 그래. 그럼 나도 건강해라. 잘 살고. 네. 아, 얼른 가세요. 저도 갈게요. 대체 몇 차까지 간 거야? 2차 노래방이요.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? 그러게요. 아우 피곤하다. 아, 피곤도 하지. 방송 내내 긴장하고 뒤풀이까지 하느라고 애썼어. 얼른 씻고 자. 엄마, 이 피곤하다면 얘가 왜 이래? 얼른 씻어. 어? 엄마 미안해요. 아, 뭐가? 네가 지금 엄마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? 고마워요. 나도 너한테 고마워. 네가 엄마 만나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. 충분히 고마워. 엄마, 조금만 더 기다려요. 내가 엄마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.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니까. 그래, 네가 기다리라면은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려줄게. 됐지? 나 요즘에 너 때문에 살맛이 나.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. 엄마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. 나도 얼른 씻어야겠다. 지금 이 시간까지 일한 거예요? 응, 새해잖아. 새해라서? 그래, 새해니까. 아, 새해에만? 평소엔 역시 농땡이구나.
의인은 자다 말고 어디 간 거야? 뭐예요, 혼자서? 술 마셔요? 자지 않고 왜 나와? 뭐 언제부터 마신 거예요? 어머, 이거 여기까지 있던 건데 당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과음하는 거 아니에요? 잔소리할 거면 들어가, 자. 여보. 아니면 나랑 같이 한잔하든가. 그럼 우리 딱 한 잔씩만 하고 같이 들어가요. 네? 여기. 당신 속상한 거 내가 다 알아요. 당신이 지금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도 내가 다 알고. 헤어진 이유가 뭐야? 성격 차이라니까요. 성격 차이? 그 성격 차이가 갑자기 왜 생겼는데? 갑자기가 아니라 그거야, 당연히. 여자 문제 낀 거 아니야? 이는 여자 문제라니요.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. 어떻게 확신해? 석현이랑 혜인이랑 합의와서 파혼한 거잖아요. 물론 혜인이가 하자고 하긴 했지만 어느 한쪽 잘못이 아니라니까요. 몇십 년 살던 부부도 성격 차이로 갈라서는 경우 많잖아요. 지금 애들 속이 속이겠어요. 석현이도 석현이대로 마음 아프고 혜인이도 혜인대로 그런 마음 아픈 상태예요. 괜히 되짚어봐야 우리 혜인이만 더 힘들어요. 혜인이한테 이유 같은 거 묻지 말아요. 석현이한테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어. 성격 차이요.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결단코 여자 문제는 없어요. 여자 문제라면 내 있는 문제씩 가만 안 둬. 여보, 나도 한 잔 줘봐요. 여보, 이번 주말에 혜인이랑 가족여행이나 같이 가요. 지난번에도 가려다가 못 갔잖아요. 혜인이 기분 전환도 하고 우리도 그동안 뜸했잖아요. 어때요? 혜인이 어디 가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. 정말이요?